주인공 TJ와 벤지의 여자친구들이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무능력한 남자친구들을 버리고 떠나는 그녀들. Good luck. Write if you make money. Oh, and I hope you don't. Told you to stay. This is all your fault. All right? 이때 삼촌이 나타나 이들에게 곧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All you guys need is a fresh start, a new idea.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이들에게 신의 계시가 떨어졌죠.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생각한 것은 바로 And now we're going to start a bikini modeling academy. 비키니 모델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 시작했고 하지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길거리에서 홍보를 하던 중 돈을 주겠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었는데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기로 합니다. 다음 날, 풀장 앞에 모인 이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대충 있어 보이는 척 전문가처럼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게 모두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시원한 풀장 파티를 벌이게 되었죠. 다음 날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트레이닝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다른 아카데미 센터에서 한 건 모조리 따라해보는 TJ와 벤지.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From some law firm representing our arch nemesis, Grubbs Knout. 변호사로부터 받은 한 통의 우편. 이 우편은 바로 이들의 경쟁자이자 친구인 랜돌프가 보낸 것이었죠. 랜돌프는 이미 유명한 모델 양성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며칠간 트레이닝을 받던 지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So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e plan? And besides, we have nothing to worry about. They're paying us. 이런 의심이 커지던 이때 랜돌프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랜돌프가 직접 찾아온 이유는 이들을 공중분해 시켜버리기 위해서였죠. 화가 잔뜩 난 이들에게 자기 소개하는 랜돌프. I'm Gordon Randolph Beauregard Stalin. A bunch of other cool stuff. Perhaps you've heard of me. 그러자 갑자기 한 지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엄청난 부잣집 딸인 지원자가 장학금을 댈 테니 랜돌프를 박살내자고 합니다. 그렇게 한판 붙기로 결심한 이들. 랜돌프는 모델끼리 대결을 하자고 하는데 조건이 파격적이었죠. 비에메이가 진다면 공중분해, 이긴다면 학교를 얻을 수 있었죠. 말은 시원하게 한판 붙자고 했지만 제일 잘 나가는 학교의 모델들과 붙으려고 하니 겁이 나는 친구들. 하지만 서로 믿음을 갖기로 했고 며칠 후 대결을 위해 랜돌프가 찾아옵니다. 유니폼도 맞춰 입고 넘치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BMA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랜돌프의 모델들이 등장할 시간. 버스라고 하기엔 너무나 웅장한 자동차가 등장하고 이 차에서 내리는 모델. 모델은 단 한 명이었고 그 뒤를 이어 심사위원이 내립니다. 바로 톱스타 심사위원이 등장했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결이 시작되고 첫 대결은 키, 몸무게, 그리고
비율이었습니다. 랜돌프의 모델 다음으로 등장한 BMA의 멤버들. 그런데 이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출전해 치수를 체크했죠. 간단하게 점수를 따낸 BMA. 다음은 와인을 맞추는 대결. 그런데 원샷 때려버리는 BMA 모델. 한편 랜돌프의 모델은 정확하게 맞춰냈죠. 이번엔 조금 특이한 서빙 대결이었습니다. 랜돌프의 모델은 실패했고 와인을 원샷 때린 모델이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점수를 따냈죠. 이번엔 장기자랑 대결이었죠. 장기자랑 대결을 하고 이번엔 체스 대결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체스는 무승부로 끝이 났고 이번엔 많은 양의 코스 요리를 다 먹어야 하는 먹방 대결이었죠. 먼저 다 먹은 랜돌프의 모델. 그런데 반칙 때문에 점수를 따낸 BMA. 이번엔 미모 대결인데 미모를 숨기고 있던 모델을 참가시키는 BMA. 그렇게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BMA 모델 덕에 점수를 따내게 되었죠. 다음 대결은 페인트 총 대결이었죠. 현재 동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 대결에서 점수를 따낸 팀이 최종 승리가 됩니다. 숨막히는 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모델.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마구 쏘아대는 모델들. 그렇게 마지막 대결이 종료되고 최종 승리팀은 누가 될까요? 최종적으로 승리를 따낸 BMA는 유명한 학교를 넘겨받게 되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모델들이 서로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들은 공식적으로 모델 학교를 졸업하며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비키니 모델 아카데미였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장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봤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만든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